아, 이쪽이겠죠? 오른쪽? 그렇겠죠? 어디 나가나 길이동일 것 같아가지고. 어? 아닌가? 아, 아니다. 어, 맞다. 오씨. 잠시만, 이거 어떻게 건너지? 일로 간 거 맞나? 아닌 것 같다. 맞지? 잠시만, 이거 보고 가자. 이거는 제대로 오프로드기 때문에. 만옥이 오토바이로는 한계가 있죠, 이런 데는. 일로 가는 거 맞다는 건데? 잠시만, 물이 어떻게 가지? 100% 한번 넘어질 것 같은데? 가봅시다. 모르겠다. MT공구로 좀 미친 짓이긴 한데 가봐야지 뭐. 에이씨, 뭐 베트남에서 씨 했으니까. 에이, 양호하네. 저 가평에 그 경분길? 분교길 거기보다 나왔네. 에, 여기 잠깐이네. 괜찮네요. 경반분교죠, 거기가? 여기는 뭐 양반이네. 좋네, 길. 아유, 예쁘네. 잘 해놨네. 예, 강초 챌린지 대회하는 길인가 보다. 오호, 물 많으면 예쁘겠는데, 여기도. 오호, 이 숲이 여름인데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. 냄새도 좋고, 아이고. 또 흙길 시작이다. 이런 길은 뭐 이제 빨리 달리죠 뭐. 달려봅시다. 저쪽엔 통제됐네요.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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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막 이런 길에서도 이제 빨리 달려요. 저 정선에서는 이런 길에서 최대 거의 60까지 내봤는데 골로 가겠죠. 넘어지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조심히 타입니다. 이런 데에서는 갑시다. 오!
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. 와, 저기에는 차가 있네. 오, 큰일 나, 뺏어. 오, 오우, 돌뱅. 뭐, 다 풀리고 난리 났다, 진동 때문에. 포토 같은 거요, 지네 댕기네요. 바퀴 뭐 자고 보니까. 오호호호호호, 갑시다, 또. 와, 씨. 네, 길은 재밌는데, 길이 너무 꼬불랑꼬불랑이다. 와, 꽤 높아요. 지대가 높습니다, 여기. 오우, 산 봐라. 예쁘다. 와, 길을 계속 내네요, 저쪽으로. 밭이네, 밭이구나, 저기. 와이씨, 낭떨어지다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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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오늘은 씨, 밖에 아무것도 안 감았더니 힘드네, 좀. 더 미끄럽네. 와, 쉣. 와, 경치 좋네. 어이구, 어이구. 다 찍고 갑시다, 사진. 와, 경치가 너무 좋다. 너무 좋다기보다 좋네요. 그냥. 이런 길 탈 때는 킥시프트 안 쓰는 게 좋아요. 그냥 클런치 쓰는 게 좋아요. 와, 뺑글뺑글 돌죠. 돌 때 때문에. TCS 씨, 불 들어온 거 봐라. 아, 아, 너무 예쁘다, 풀 초록색.
뭐야 이씨 왜 꺼져 이씨. RPM이 모자랐나 보다. 2단으로. 아이고 씨. 뭐 큰 거 박혔나? 왜 이래. 다시 갑시다. 연비 진짜 안 좋아지죠? 오프로드 타면 더 연비 안 좋아져요. 이런 걸로. 뭐 막상 천천히 달리니까 더 좋지 않냐 하는데 저단으로 계속 달려야 하기 때문에 저단 치다가 고 RPM 칠 때도 많기 때문에 연비가 오히려 안 좋아져요. 꼬불꼬불하네. 산길이 꼬불꼬불하네요. 굉장히 여기는. 타이어 갈 때 됐는데 나 이거 여행 끝나고 춘천에서 저기 양구 쪽 해가지고 하천 해가지고 오이고 예쁘다. 첩첩상중이네. 와 팬 엄청 돌아가죠. 재밌다 재밌어. 넘어졌다. 넘어질 것 같더니만. 아이고. 아이고, 1단으로 갔어야 한대. 아이고. 긁힌 데는 없네요. 다행입니다. 이게, 이 돌이 그래도 다행히 어디 찍히진 않았다. 그래서 뭐 깨진 데는 없네. 다행이다. 벌떡벌떡 일어나야 합니다. 쪽팔리기 때문에 사람 없어도. 아, 여기 다 긁혔다. 마우라는 다 긁혔네요. 됐어. 여기 좀 쫙 긁혔고, 옆에는 멀쩡하고, 저거는 거미줄. 어휴, 배고프다. 힘주니까. 어휴, 아휴, 물 좀 마시고 합시다, 우리. 넘어진 김에. 1단으로 돌았어야 했는데 2단으로 돼 있었구나. 재밌네요. 오, 물 좀 먹고 집에 갑시다. 여기는 달리는 구간이네. 엉망이다 씨. 넘어져가지고. 야 이쪽에도 경치 멋지네요. 와 여기는 길이 험하긴 하다. 막 울렁울렁. 우와. 아 등산로도 있네.
내려가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왔네요. 딥브레이크를 많이 써요, 이런 길에서는. 푸스로 많이 씁니다, 오프로드. 우와, 이 나무 이거 막을 뻔했나. 막았으면 또 씨. 저런 거 떨어져가지고 종종 길 막혀면 못 갈 때 있거든요. 돌아갈 때 있거든요. 와, 길 좋다. 제가 사이드백을 알리에서 싼 거 쓰는 이유가 인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씩 넘어지거든요. 한 번 나올 때 안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져요 한 번은. 뭐 제궁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달 수가 없어요. 야, 어디로 가야 할까? 잠깐 쉬었다 가죠. 여기는 길 없네. 문비마을 가는 데고 여기는 봉화산, 봉배산, 순례길 막 이렇네. 이런 산거리 반갑죠. 뭔가 왜냐면 이런 산거리는 그거거든요. 뭔가 이제 그 인간들 영역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많겠구나, 도심과 가까워지겠구나,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. 바지가 줄줄 내려오네.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.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 한다 했으니까 내가